네, 한번 해봤어요. 스쿼팅은 몇 번 해봤습니까? 아니요, 한 번도 아직 안 해봤어요.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그냥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약간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약간 떨리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궁금해요. 날카롭게 잘생겼지만 웃을 때는 귀여운 다정한 사람? 절 바라볼 때 약간 눈에서 꿀이 뚝뚝 흘러야 돼요. 안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. 어른스러운? 어리광을 좀 덜 부리면 좋은? 인상이 순한 사람, 예의 바르고 그런 여자 좋아합니다. 노력해보겠습니다. 그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감이 좋으니까 정말로 좋아한다면 보이지 않을까요? 순천형 쿨 그렇게 닉네임을 지으셔서 뭔가 자기애가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. 되게 깔끔하게 입으셔가지고 좀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긴 생머리 좋더라고요. 저도 긴 생머리 좋아해가지고 18학번 순이. 아, 머리 스타일이 너무 약간 까리한 거예요. 처음 이렇게 봤는데 앞에서 춤을 추시더라고요. 저만의 약간 디너쇼를 보는 느낌? 이런 느낌이라 그분이 와서 먼저 인사해가지고 아 근데 뭔가 좀 공들였다는 느낌은 좀 정성스럽게 왔네요. 준비성이 되게 철저하고 세밀하고 네. 쿨 뷰티라고 하니까 뷰티 계열? 약간 뭐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전공하시지 않았을까? 영미학과 약간 이런 느낌? 뭔가 공대 분이실 것 같아가지고 한국문화 콘텐츠 거기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저는 그분도 공대. 공대 좋아하세요? 그건 아닌데 편하게 입으신 거 보니까 약간 체육 계열? 뭔가 체대하면은 몸이 좋을 것 같고 약간 운동 신경도 좋을 것 같고 관광경영학과 분은 뭔가 여리여리하실 것 같아요. 힘들 것 같아요. 힘들 것 같아요, 그거. 할 얘기가 많아. 서로 막 좋아하는 게 안 겹치면 고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. 민초 드세요? 있으면 먹고 근데 저도 막 민초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같이 가질 수 있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? 조금 짜증난다. 상관없다. 굳이 먹을 것 같지가. 조금씩 맞춰갔던 게 있던 것 같아요. 막 좀 끌리는 쪽으로 약간 좀 더 한복 입으신 분이 저랑 비슷한 게 좀 많아가지고.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? 운명인가? 맞아주실 거예요. 다들 되게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.
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. MBTI 두 개 맞으신 분? 그분이 조금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아바타가 있어가지고 카톡이랑 팸이랑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감정 표현 막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막 춤도 추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고 좀 색달랐어요. 조금 덜 어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어서 실제로 봐도 안 어색할 것 같아요. 뭔가 실제로 만나서 하면은 처음에는 약간 첫인상, 외모 이런 것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외모 없이 그냥 대화로만 나누니까 좀 더 속깊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. 아, 리듬이다. 얼기쁘네요. 밸런스 게임이고 뭐 할 때 딱 성향이 드러난 것 같아서 보면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메타버스 상에서는 서로 약간 네. 잘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은 올 것 같은데.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떨려요. 긴장됩니다. 목소리 들으니까 다른 애가 느낌이.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밝아. 눈을 못 마주치겠어. 저 흙이 봤는데 아는 분인 거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. 네. 티가 벗나네요 또. 하나, 예. 둘, 셋. 이렇게. 이분. 네, 이분. 순이님? 맞는 것 같아. 엄청 왔어요. 다 느낌 왔죠? 두 분은 지금 서로 아시는 사이신가요?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어떤 활동이 있는데 김이 좀 빠지네요. 딱 찾아왔는데 실패했네요. 저희도 실패했네요. 두 분은 처음 보시는 거예요? 아, 학교에서 약간 뵀던 것 같기도 하고. 이번에 못 가셨다는데. 죄송해요. 약간 그 멘트였어요. 네. 오, 맞는 것 같아요. 순천향대 쿨뷰티님이 원래 약간 입고 다니신 스타일이랑 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다시 생각해보면. 딱 그 아바타랑 느낌이 완전 똑같으신 것 같아요. 저 한복 입고 있으면. 아, 머리색이랑 이런 게 잘 만들어가지고. 아, 머리색이랑. 진짜. 수인님도 지금도 순하게 생기셨어요. 네. 약간 체육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입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. 경은이는 혹시 여기 와서 캐릭터를 만든 건가요? 복장이 아예 똑같게 왜? 정답. 연애를 좋아하는데 약간 새로운 사람이랑 연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쵸. 약간 현실과는 다른? 저는 되게 색다른 약간 미팅 이런 걸 해서 좋았고 한 번도 실제로 미팅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진짜 미팅도 이렇다면 한 번쯤 더 해보고 싶어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미팅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상으로 해보고 해서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처음에 포부랑은 좀 다르게 되긴 했는데 좋은 친구들과 이렇게 했다는 걸로 만족합니다. 너네 이뻐. 고마워. 멋있지? 알아요.